안녕하세요. 최창호의 칼럼 매니지먼트 강의 오늘은 30번째 시간입니다. 핵심 정리 네 번째 시간이 되겠죠.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모니터 캘리브레이션도 핵심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정리를 했고, 그 다음에 그걸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확인하는지, 그 다음에 색상 설정을 어떻게 하는지까지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니터 캘리브레이션을 하고 색상 설정까지 하면, 그러면 이제 그 소프트웨어들에서 신뢰할 수 있는 상태로 색깔을 보고 판단하고 조절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 그 준비가 된 것이다. 그런 뜻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무엇을 알아보는가 하면, 그러면 모니터에 캘리브레이션을 하고 나면 그 모니터에서 보는 모든 색상 색깔들을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것인가? 그 문제를 알아보는 거죠.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걸 알기 위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에는 색 관리가 되는 것이 있고 색 관리가 되지 않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구분할 것인데, 그 하나는 색 관리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거고, 하나는 비색 관리 소프트웨어, 즉 non-color management 소프트웨어 되겠죠. 그러면 색 관리가 되는 색 관리 지원 소프트웨어는 무엇인가 하면, 그 내용은 이미지의, 어떤 이미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미지의 ICC 프로파일을 읽어서 그 이미지의 RGB나 CMYK 픽셀을 바탕으로 어떤 색깔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LAB 정보를 읽어서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그래서 그걸 보여줄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색관리 지원 소프트웨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당연히 어떤 소프트웨어들이 거기에 해당하는가 하면 어도비 제품 또는 애플 제품 등 어도비 애플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뭐 그래픽 또는 뭐 사무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들은 모두 여기에 해당한다, 이렇게 볼수 있죠.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어떤 그 컴퓨터 시스템, 뭐랄까요, 운영체제라고 하나요? 그 운영체제 자체가 색 관리를 지원하는지, 그것도 물론 여기 관여되어 있기도 한 거예요. 어쨌든 소프트웨어 중에서는 색 관리가 되는 것이 있고 되지 않는 것이 있다. 그러면 색 관리가 되지 않는 소프트웨어, 즉 비색 관리 소프트웨어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이미지의 ICC 프로파일을 인식할 수 없고, 다시 말하면 그 이미지 속에 ICC 프로파일이 있어서 거기에 LAB 정보가 있더라도 그것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RGB 픽셀만 읽어서 디스플레이로 그냥 보내주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 모든 PC용이 다 그렇진 않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PC용 사무 소프트웨어나 또 PC에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이미지 뷰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소프트웨어들은 대부분은 비색 관리 소프트웨어이다. 그래서 색 관리가 되는 것, 안 되는 것이 있다. 그거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러면 내가 사용하는 어떤 시스템 또는 소프트웨어가 색 관리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걸 직접 쉽게 눈으로 디스플레이를 해서 볼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당연히 있죠. 어떻게 하는가? 이미지의 프로파일을 읽어서, 물론 ICC 프로파일이죠. 프로파일을 읽어서 LAB 정보를 추출을 하고, 그 LAB 정보를 모니터 프로파일을 통해 화면에, 디스플레이에 구현하는 것, 이것이 색 관리의 내용이니까 이게 되는지를 보는 거예요. 이게 되는지를 보는 것이 바로 확인 방법이다. 그러면 그것을 보는 것을 어떻게 하는가? 두 가지 중에 한 개만 하셔도 돼요. 첫 번째 확인 방법은 두 이미지 두개 이상, 최소 두 개, 두 이미지인데 두 이미지의 픽셀은 다르지만 같은 LAB 정보를 가지고 있는 이미지 두 개를 만들어서 그것을 띄워보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만약에 색 관리가 되는 소프트웨어라면 색깔은 LAB 정보 안에 있다고 했고, LAB 정보가 같은 두 개의 이미지라고 했으니까 그색 관리 소프트웨어는 당연히, 지금은 물론 색 관리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니까 확인하는
절차죠. 어쨌든 그 소프트웨어는 같은 색으로 표현을 한다면, 아, 색깔 관리가 되는 거구나 라고 확인할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픽셀이 다른데, 서로 다른 RGB를 가지고 있는데, 같은 LAB 정보를 가지고 있는 두 개의 이미지를 디스플레이해서 그두 개의 색깔이 같게 보인다면 LAB 정보를 읽을 수 있다는 뜻이므로, 아, 이 소프트웨어는 색깔 관리가 된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그럼 또 반대는 무엇인가? 픽셀은 같은데, 똑같은데, LAB 정보가 다른 두 개의 이미지를 만들어요. 그럼 색깔은 달라야 되는 거죠. 그런 이미지를 띄워서 봤더니, 두 개의 이미지를 다른 색깔로 표현을 하네? 그러면 그 소프트웨어 또한 색 관리가 되는 상태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색 관리가 된다면 픽셀은 같지만 다른 LAB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다른 색으로, 색 관리가 된다면 픽셀은 다르지만 같은 LAB 정보를 가지고 있는 이미지라면 같은 색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하고, 이것으로 표현되지 않는다면 그거는 색 관리가 되지 않는 소프트웨어다. 그런 말이죠. 어떻게 하는지 실제로 한번 간단한 예를 봅시다. 그런 이미지를 어떻게 만드는가? 일단은 우리가 늘 사용하는 그 테스트 이미지 있죠? 그럼 먼저 열어볼게요. 이 테스트 이미지 안에는 보시다시피 이미지 P3라고 하는 프로파일이 들어있어요. 이 이미지 한 개와 그 다음에 한 개를 더 만들 터인데, 그 다른 한 개는 무엇을 만들 것인가? 요첫 번째 경우를 만들 거예요. 픽셀은 같지만 다른 색깔을 담고 있는, LAB는 다른. 그 어떻게 만듭니까? 어떻게 만드는가 하면, 편집의 프로필 할당으로 들어가서 아주 눈에 띄게 다른 색깔을 보여주는 프로파일 한개 골라서 아무거나, 뭐든지 괜찮아요. 아무거나 할당을 하는데, 여기서 포토샵 등의 소프트웨어를 설치해 놓은 분들은 거의 모두 공통적으로 따라 할수 있는 걸 고른다면,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여기 뭐 아리플렉스라고 하는 이 프로파일이 요새는 다 설치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봅시다. 아리플렉스 D20라고 되어 있는 것, 그 중에 아무거나 이렇게 할당을 하고 OK를 하세요. 자, 방금 상태와 지금 상태를 보시면 색깔이 완전하게 다르죠? 그러나 무엇은 똑같습니까? 여기를 보시면 막대 그래프, 즉 히스토그램은 정확히 같아요.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이두 상태의 이미지에 RGB 픽셀은 전혀 달라진 것이 없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렇게 방금 프로파일을 할당한 이미지를 별도 저장을 하는 거예요. 별도 저장을 뭐 적절하게 하세요. 그래서 이제 두 개의 이미지를 만드는데, 그 이미지 저장하실 때, 별도 저장하실 때 여기에 프로파일을 포함시킨다는 걸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결과가 무엇인가? 자, 그거 처음으로 돌아가서 그두 이미지를 어떤 소프트웨어, 다른 뭐 어떤 휴대폰도 괜찮아요. 그런데 색 관리가 되는지 내가 보고 싶다 그러면 거기에 두 개를 여세요. 그래서 방금 열었던 거, 방금 처음에 열었던 거한 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프로파일을 할당해서 준비한 거 있잖아요. 그 바로 요거죠. 아리. 이렇게 열어보시면 아까 우리가 배운 것처럼 두 개의 이미지에 정확히 같은 RGB 픽셀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색깔을 나타내는 LAB 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에, 즉 다시 말하면 다른 ICC 프로파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 이미지를 이런 식으로 다르게 디스플레이를 해주면 그 소프트웨어, 그 시스템은 색 관리가 되는구나라고 알수 있는 것이고, 두 이미지를 켰는데 색깔이 차이가 전혀 없이 뭐라고 보이든 어쨌든 차이가 없이 된다면 그 말은 RGB 픽셀만 읽어서 디스플레이 한다는 뜻이므로 색 관리 지원이 되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쉽죠? 그렇게 확인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색 관리가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다. 그리고 색 관리가 되는 소프트웨어가 있고 안 되는 소프트웨어가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 그래서 당연히 우리가 만약 PC를 쓰신다면 어떤 이미지를 열어서 정확한 그 이미지 속에 담긴 색깔 정보를 보고 싶다면 당연히 그거는 포토샵 같은 색 관리가 되는 소프트웨어를 열어야지 일반적인 이미지 뷰어 같은 걸로 열면 안 된다. 그런 말이죠. 많은 분들이, PC를 사용하는 분들이 어떤 이미지를 그 이미지 뷰어로 열었을 때, 그 다음에 똑같은 거를
포토샵으로 열었을 때 색깔이 다르게 보이는 걸 아마도 경험하신 적이 있을 거예요. 다 그런 연유 때문이다. 자, 그래서 색관리 지원 여부에 관해서 배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준비를 거의 다한 셈인데, 준비를 하면 실제로 색관리를 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실제 액션에 있어서 색관리를 한다는 것은 사실은 아주 좋은 소식이지만 딱두 가지밖에 없다. 그두 가지가 무엇인가? 색관리를 하는 액션이 두 가지로만 이루어진다는 건데, 그두 가지가 무엇인가? 할당과 변환이라는 거. 할당과 변환밖에 없어요. 어떨 때 할당을 해야 하는지, 어떨 때 변환을 해야 하는지를 정확히 알고 그렇게 운영하는 것. 그게 바로 색관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당은 무엇이고 변환은 무엇인지를 알아보도록 합시다. 할당은 영어로는 assign profile, 프로파일을 말 그대로 assign, 갖다 붙인다, 할당한다 그런 뜻이죠. 프로필 할당이라고 되어 있죠. 할당은 그 내용이 무엇인가? RGB나 CMYK 픽셀에 실제 색깔 의미인 LAB 색 의미를 부여 할당하는 거예요. 여기 부여라는 게 할당 같은 말이에요. RGB나 CMYK 픽셀 자체는 색깔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수차례 강조를 했죠. 그럼 당연히 이걸 계속 들어오신 분이라면 당연히 알고 계실 것이고. 그래서 이 픽셀에는 실제 색깔은 무엇이다라는 거를 거기다가 의미를 넣으려면 LAB라는 데이터를 통해서 넣어야 되는 것이다. 그거를 하는 것이 바로 할당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RGB와 CMYK 픽셀에 LAB 색 의미를 부여하는 것을 할당이라고 하는 것이다. 따라서 할당은 RGB 기존에 있는 픽셀, CMYK 기존에 있는 픽셀의 어떤 서로 다른 LAB 그 데이터를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픽셀 자체에는 변화가 전혀 없어요. 그 픽셀을 그대로 두고 그 픽셀이 무슨 색깔인지를 이렇게 저렇게 이런 LAB 저런 LAB를 붙여서 부여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픽셀의 변화 없이 색상이 변화한다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할당은 픽셀은 변하지 않고 색깔이 변한다 그런 말이죠. 이 색깔이 맞는지 저 색깔이 맞는지를 결정해 주는 것을 할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방금 설명한 것을 조금만 더 생각을 해 보시면 당연한 얘기지만 RGB 이미지에는 RGB 프로파일만 할당할 수 있고 CMYK 이미지에는 CMYK 프로파일만 할당할 수 있어요. RGB 픽셀에다가 CMYK 픽셀의 의미를 어떻게 할당할 수는 없는 거예요. 반대도 마찬가지고. 따라서 RGB 이미지에는 잉크젯 프린터 프로파일이라든가 아니면 모니터 프로파일 같은 거는 RGB 프로파일만 할당할 수 있는 것이고 CMYK 이미지에는 인쇄기계, 옵셋기계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프로파일처럼 CMYK 프로파일만 할당할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교차 할당은 할 수가 없어요. 자, 이제 내용을, 지금까지는 내용을 설명드린 거고, 그러면 이거를 할당을 언제 하는가? 즉, 용도가 무엇인가 하면, 그게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한번 알아봅시다. 색 관리 없이 이미지가 프린터로 보내졌을 때 어떤 색깔이 나오는지를 미리 보는데 사용을 한다. 다시 한번. 할당은 어떨 때 사용하는가? 그 용도 중에 한 개가 어떤 이미지가 있어요. 그 이미지를 색 관리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프린트를 하면 어떤 색깔로 나오는지 그 프린터의 네이티브 리스폰스 원래 반응을 보고 싶을 때 그거를 미리 보고 싶을 때 사용한다. 이따가 예를 봅시다. 그 다음 스캐너나 디지털 카메라로 무언가를 촬영을 했을 때 또는 스캔을 했을 때그 원본 이미지에 정확한 색깔을 찾아주는 데 사용을 한다. 무엇을? 할당을. 그러니까 스캔을 한 다음에 스캐너 프로파일을 만들어서 그 스캔한 이미지에
아무 조절도 하지 않고 그냥 딱 스캔한 이미지에 스캐너 프로파일을 할당하면 내가 방금 스캔한 그뭐 프린터라든가 어떤 색깔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과 거의 같은 색깔이 모니터에 나온다. 그 뜻이죠. 그 다음 또 어떨 때 사용하는가? 태그 없는 이미지라고 하는 게 있어요. 포토샵에 보시면 이때까지 그 신경을 안 써서 이게 무슨 말인지 이게 언제 어디에 나오는지를 모르고 계셨던 분들도 있겠지만 태그 없는 RGB라고 하는 것은 무엇 다른 말로 어떻게 하는가 하면 Untagged RGB라고 영어로 말하고 그 말은 프로파일이 없는 이미지다 그런 뜻이에요. 따라서 다시 말하면 프로파일이 없는 이미지에 색깔 의미를 찾아주는 데 사용하는 거예요. 프로파일이 없다는 건 색깔이 없다는 뜻이니까 이제부터는 색깔을 가져라 라고 내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너에게 할당해 줄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프로파일이 없는 이미지가 있으면 이제부터는 색깔을 띄고 살아라. 이걸 기준으로 내가 작업을 하겠다라고 색깔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용도의 할당을 사용하는 것이다. 자, 할당 그런 데 사용하는 것이다. 그다음 변화는 할당과는 사뭇 다르죠. 어떤 면에서 반대예요. 영어로는 convert to profile이라고 하고 프로필로 변환 이렇게 되어 있죠. 변화는 어떨 때 사용하는 것인가? 서로 다른 RGB나 CMYK끼리 RGB와 다른 RGB, RGB와 CMYK, CMYK와 다른 CMYK 등등 이렇게 교차해서 서로 다른 RGB와 CMYK끼리 LAB를 일치시키는데, 즉 LAB를 일치시킨다 말은 컬러 매칭을 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컬러 매칭을 한다는 뜻이니까 컬러가 똑같거나 별로 변화가 없다. 즉 컬러를 색깔을 가능하면 유지시키면서 다른 매체로 이미지를 뽑는다. 이런 거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색상의 변화가 없이 또는 색상의 변화가 거의 없이 픽셀이 변화하는 것이다. 아까와 반대지. 그죠? 픽셀은 반드시 변화하게 돼 있어요. 픽셀을 변화시킴으로써 색상을 그대로 그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색 관리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 뭐라 한마디로 뭐라 그랬습니까? 상황에 따라서 적합하게 RGB나 CMYK 픽셀을 변화시킴으로써 색깔을 유지하는 것 그것을 뭐라고 한다고? 색 관리라고 한다고 배웠잖아요. 바로 색 관리의 핵심이 바로 이거예요. 즉 변환이 바로 그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죠. 아시겠죠? 자, RGB와 CMYK는 서로 교차 가능하다고 그랬고 여기서는 RGB는 RGB끼리만, CMYK는 CMYK끼리만 한다고 그랬어요. 교차됩니다. RGB를 CMYK로, CMYK를 RGB로, RGB를 다른 RGB로, CMYK를 다른 CMYK로 변환할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입력 프로파일로 변화는 불가능하다 그랬어요. 입력 프로파일이라는 것은 무슨 말인가? 스캐너와 디지털 카메라 프로파일을 입력 프로파일이라고 해요. 얘들은 색깔을 받아들이는 역할만 하는 거죠. 따라서 그 용도의 ICC 프로파일로, 여기 로라 말은 대상이 그것으로, 그 뜻이에요. 데스티네이션을 입력 프로파일로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이해되죠? 됐고. 이것이 바로 색 관리의 핵심이라고 그랬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전형적으로 사용되는 용처는 프린트할 때 사용을 하는 것이에요. 프린트할 때 반드시 변환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말이지만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색상을 유지하면서 다른 색 공간으로 보내는 것을 변환이라고 한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아까 그 이미지를 보면서 해봅시다. 이제 필요 없고요. 이미 사실 다 해봤던 거예요. 첫 번째, 할당을 봅시다. 할당의 역할 중에 하나는, 방금은 제가 안 적었지만, 이런 것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이미지에는
이미지 피스트리라고 하는 RGB 프로파일이 붙어 있죠. 할당의 역할 중에 하나는 붙어 있는 프로파일을 없애는 데에도 사용할 수 있다. 어떤 경우에는 프로파일을 없애고 싶을 경우도 있긴 있어요. 그렇게 프로파일을 제거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것 또한 프로필 할당에서 하는 일이다. 어떻게 합니까? 첫 번째 옵션을 선택하시면 되는 거예요. Don't color manage, 색관리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색관리하지 마십시오라는 것은 바로 무엇과 똑같습니까? 프로파일을 제거하는 것과 똑같다. 그것을 assign 프로파일에서 하는 일이다. 아시겠죠? 그게 또 다른 assign 프로파일, 프로필 할당의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 제가 뭐라 그랬냐면 RGB 픽셀, CMYK 픽셀을 유지하면서 다른 이미지 색, 저 다른 색깔을 띄게 하는 것, 다른 LAB 의미를 부여하는 것,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컨대 그 용도 중에 하나를 제가 이 이미지를 앱슨 3880 프린터로 내보내는데 용지는 어떤 것을 사용하고 그걸 그대로 내보내면 어떤 색깔로 그 프린트는 원래 프린트를 하는 것인가를 알고 싶어. 즉, 그 프린터의 네이티브 리스폰스를 보고 싶으면 어떻게 합니까? 프린터 프로파일을 여기서 골라서 할당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요 색깔이 그 앱슨 3880 프린터가 뚜릭스 뭐 새틴 245g짜리 용지에 어떤 특정한 그 설정으로 프린트했을 때그 픽셀들을 보여주는 표현하는 색깔들이에요. 이런 용도로 사용을 하는 것이다. 즉, 프린터끼리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를 서로 비교해서 보고 싶을 때, 또는 같은 프린터라도 용지끼리 어떻게 서로 다른 반응이, 네이티브, 원래가 반응이 나오는지를 보고 싶을 때, 프로파일을 만들어서 할당을 해보면 금방 알 수가 있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지금 뚜릭스, 뭐, 사틴 245g짜리는 이런 반응을 보였다. 색관리하지 않은 거예요. 원래 반응이 이렇단 말이에요. 또는 예컨대, 거기에 아와가미라는 뭐 그런, 한지 같은 용지가 있거든요. 그런 용지를 사용해서 프린트를 하면 그 용지에는 어떤 식으로 원래 표현이 되는 걸 알고 싶다. 그럼 이렇게 나온다. 그럴 때에 assign 프로파일을 사용하는 것이다. 그 말이죠. 자, 그러면 이제 할당은 이런 거구나. 할당은 아무리 해도 픽셀이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지금 할당을 한번 했죠. 이 이미지에. 할당을 한 이미지에 다시 또 편집에 할당으로 들어가서 다른 프로파일을 골라서 할당하는 것 또한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계속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다시 돌아왔습니다. 변환으로 갔을 때 변환은 뭐 때문에 하는 것인가? 이 색깔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는 거라 그랬죠. 색깔 컬러 매칭한다 그랬죠. 그래서 어떨 때 하는가 하면 바로 프린트할 때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까 그 용지 똑같은 걸 봅시다. 내가 이것을 앱슨 3880 프린터에 뚜릭스 새틴 245g 종이에 프린트를 하고 싶은데 그 프린트할 때 가능한 이 색깔 그대로 나오고 싶다 하면 뭐란가? 프로필로 변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서 프로필로 변환 이렇게 프로파일을 고르시고 우리가 배웠던 뭘 합니까? 렌더링 인텐트 자기가 좋아하는 걸 고르고 그 다음에 요거를 적절하게 세팅하고 OK를 하는 거죠. 다시 설명하면 가장 흔히 사용하는 것은 다 물론 사용할 수 있지만 가장 흔히 사용하는 것은 인지적 퍼셉추얼 또는 뭐 가시범위 이렇게 되어 있을 것이고 아니면 상대 색도계, relative color metric 이두 가지 중에 한걸 가장 많이 사용한다. 자기가 더 좋아하는 걸 사용하시면 돼요. 그건 뭐 맞다, 아니다, 정답이 없어요. 그리고 무엇을 사용하든 간에 이두 개의 버튼은 체크를 하시는 것이 좋다. 그랬죠? 어쨌든 이렇게 해서 OK를 하면 무슨 일이 발생한다고 제가 말씀드렸냐면 이 이미지에는 RGB 픽셀을 전부 다 바꿔치우고 그 바꿔치운 상태는 그대로 프린트를 하면 색깔이 아까 보았던 것과 가장 유사하게 나오는 상태가 되는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자, 제가 OK 합니다. 딱 했더니
막대 그래프가 싹 달라졌죠. 즉 RGB 픽셀이 전부 다 달라졌다. 그러나 이미지의 색깔은 프린터가 어차피 표현할 수 없는 스펙트럼을 제외하고는 거의 똑같죠. 거의 똑같이 유지가 된다. 즉 거의 그대로 프린트가 된다. 그렇게 하는데 사용하는 것이 바로 변환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변환은 무엇에도 사용하는가? RGB CMYK 서로 다 교차될 수 있다고 그랬으니까 당연히 RGB 이미지를 CMYK로 변환하는 데에도 사용하겠죠. 많은 사람들이 RGB를 CMYK로 변환시킬 때 어떻게 해왔는가? 거의 9%의 사람들이 여기에 이미지 모드에 들어가서 CMYK Color라고 이렇게 색상이라고 선택을 아마도 했을 거예요. 그죠? 제가 설명을 듣는 분들 대부분이 그랬죠.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틀리지는 않지만 그 과정이 정확히 어떤 결과를 나타내는지 알면 그렇게 당연히 해도 되는 것이지만 모르면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그 정확한 그 뭐랄까요? 그 결과의 내용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건 알고 해야 된다 그 말이죠. 무슨 일이 발생한다 그랬냐면 여기에 이미지 모드의 CMYK라고 그러면 무슨 일이 발생하는가? 편집의 색상 설정에서 내가 알았든 몰랐든 워킹스페이스 CMYK로 뭐를 어떤 프로파일을 골라놓았는지 그 다음에 변환 옵션에 여기에 어떤 렌더링 인텐트를 내가 알든 모르든 골라놓았는지 이 두 가지의 설정에 의해서 변환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이미지 모드에 들어가서 그냥 CMYK 컬러를 고르면 그 RGB 이미지는 다른 CMYK가 아닌 Coated Grackle 2006이라는 CMYK 프로파일로 다른 렌더링 인텐트가 아닌 3대 색도계라는 렌더링 인텐트로 변환이 되는 것이다. 그 내용을 알면 그리고 그것이 자기가 원하는 것이면 그냥 해도 되고 만약에 그것이 아니고 내가 의도하는 것이 다른 CMYK로 바꾸는 것이다 라고 하면 당연히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어떻게 됩니까? 편집의 프로필로 변환에 가서 내가 의도하는 그 CMYK 프로파일을 골라 주어야 하는 것이다. 내가 지금 선택하고자 하는 CMYK 프로파일인 Coated Grackle 2006이 아니라 저편 칼라 2001 Coated다 하면 여기서 들어와서 이렇게 고르고 상대 색도계라고 하고 OK를 해서 CMYK 이미지를 만드셔야 하는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변화는 뭐로 하든 내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가장 가까운 색상으로 유지하면서 다른 CMYK, 다른 RGB로 바꿔서 전송할 때, 보낼 때, 프린트할 때 활용하는 것이다. 그랬죠? 자, 그러면 그 변환과 그 다음에 할당이 무슨 역할을 하는 것인지 어느 정도 이해를 하셨을 것이고 변치 않는 계속 반복되는 핵심을 잊지 말고 따라가셔야 돼요. 그 잊지 말아야 하는 핵심은 무엇인가? LAB를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RGB와 CMYK를 어떻게 관리하는가? 어떻게 바꿔치우는가? 하는 것이다. 그게 바로 색 관리를 잘 하는가, 잘 못하는가의 핵심이다. 그런 뜻이죠. 자, 그러면 할당과 변환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 배웠단 말이죠. 그러면 다시 넘어가서 이제 살짝 다른 얘기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CMYK, 아니죠, CMS를 배워도 잘 인지를 뚜렷하게 잘 못하고 지나가는 것 중에 하나는 CMS는 기기 간에 서로서로를 조절하는 것이다 라고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기기를 조절하는 것은 모니터 캘리브레이션을 할때 이외에는 거의 없어요. 기기는 조절되지 않을 때가 더 많아요. 기기는 어쨌든 자기 할 일을 최적으로 하게 놔두면 되는 것이고,
그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색깔 데이터로 읽어내서 프로파일을 만든 다음에 그 프로파일을 이용해서 서로 번역을 해주는 것이지, 기기를 서로 여기에 저기에 맞추는 것이 아니다. 그거를 잘 아셔야 돼요. 조절이라고 하는 건 맞추는 거예요. 모니터 캘리브레이션을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할 때 모니터 캘리브레이션의 핵심은 조절, 즉 맞추는 것이다 그랬죠. 뭔가가 달라진다 그랬잖아요. 그럴 때 달라지는 거고, 대부분의 경우는 CMS에는 조절이 별로 오히려 없다. 언제나 최적의 상태가 아니면 최적의 상태로 만드는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되지만, 최적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 그것이 기본이에요. 그걸 바꾸는 게 아니에요. 자,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 상태를 ICC 프로파일로 데이터화한다. 즉, 프로파일링을 해서 그 프로파일의 LAB를 통해서 LAB가 서로 링크가 되어서 이렇게 번역이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LAB를 Profile Connection Space라고 PCS라고 한다고 배웠죠. 그 LAB를 통해서 RGB하고 CMYK 픽셀을 바꿈으로써 서로 색깔을 교환하는 것이지 기계끼리 서로 조절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정확히 인식을 하고 지나가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프린터를 어떻게 프로파일을 만드는가 하는 것도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프린터 프로파일링은 원리, 항상 기본적으로 원리를 알아야 되죠. 원리는 어떤 프린터에 일정한 RGB 혹은 CMYK 픽셀을 보내고 그 픽셀 보낸 자극에 대해서 실물로 프린트가 나오면 그 실물을 측정해서 LAB로 반응을 데이터화하는 것이에요. 그게 프린터 프로파일링의 원리예요. 여기서 RGB, CMYK는 어떻게 갈라지는가? 쉽게 말하면 RGB는 잉크젯 프로파일, 저 잉크젯 프린터들은 다 RGB 프린터이고 대부분. 그 다음에 뭐 레이저 프린터라든가 옵셋 프린터 같은 건 전부 다 CMYK 프린터이다. 그러니까 그런 프린터는 CMYK 픽셀을 보내야 되는 것이고, 잉크젯 프린터 같은 경우는 RGB 픽셀을 보내는 것이다. 그리고 보내고 프린트가 나오면 나온 실물을 측정을 하면 LAB 데이터가 나올 것이고, 그거를 쫙 데이터화해서 RGB 자극에 대해서 어떤 LAB 반응이 나왔는지 전부 다뭐 1000개, 2000개 정도의 데이터를 탁 사용, 그 데이터화하는 것, 그것을 프린터 프로파일이라고 한다. 그런 뜻이죠. 자, 그런 걸할때 중요한 것은 그 프린터 자체가 정상이어야 돼요. 옵셋 인쇄기이든 또는 뭐 단순한 작은 잉크젯 프린터이든 어쨌든 그 프린터의 상태가 그 프린터가 원래 해야 하는 그 일을 그대로 이상 없이 하고 있는 상태여야 한다. 쉽게 예를 들면 잉크젯 프린터 같으면 노즐 체크를 해야 되고 하나도 막힌 게 없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원래 프린터해야 되는 그 잉크와 농도가 그대로 나오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옵셋 프린터라고 치면 제일 중요한 건 농도죠. 농도가 그 100%짜리, 즉 솔리드 잉크 농도도 자기가 타겟으로 하는 거기에 딱 맞게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종이에 잉크가 묻어 있지 않은 것부터 완전히 다 묻은 솔리드까지의 중간 그 잉크들의 분포인 닷게인이라는 것도 자기가 목표로 하는 어떤 닷게인의 곡선을 유지하도록 만든 상태여야 한다 그거예요. 그첫 번째 상태죠. 프린트 상태가 정상이어야 된다. 그다음 프로파일링 타겟 이미지를 어쨌든 프린트를 해야 되는데, 어떤 거는 RGB 픽셀로 되어 있고 어떤 거는 CMYK 픽셀로 되어 있는 타겟 이미지를 프린트하는데, 그 프린트는 색 관리 없이 하는 것이다. 핵심이에요. RGB나 CMYK 그 픽셀들이 그 프린터로 가는 과정에서 전혀 변화되지 않고 그대로 가서 그 프린터가 RGB, CMYK 픽셀에 관하여 대하여 자기가 원래 해야 하는 반응을 보이게 만드는 것이다. 색 관리 없이 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 다음 또 중요한 것. 아까 옵셋 인쇄기의 그 상태에 대해서 뭐 닷게인이라든가 이런 걸 말했지만, 잉크젯 프린터도 마찬가지예요. 그 어떤 용지에 최적의 세팅이 있어요. 그 최적의 프린트 세팅이 무엇인지를 먼저 테스트를 통해서 알아내야 되고, 그게 정상 상태인지 자기가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방법은 예전에 제가
설명했던 것 속에 다 있으니까 모르면 가서 보세요. 그래서 최적의 세팅을 찾아내서 그 세팅으로 타겟 이미지를 프린트 하는 것이다. RGB는 RGB대로, CMYK는 CMYK대로. 또 용지 사이즈, 그 패치 사이즈 등에 따라서 타겟은 달라질 수 있다. 용지 사이즈는 뭐 A3냐, 뭐 슈퍼 A3냐, 뭐 이런 거 있죠. 또는 A4냐, 이런 거. 패치 사이즈는 그 색깔을 측정하는 그 샘플들, 그걸 패치라고 하거든요. 그 패치를 뭐 1000개 할 것인가, 1900개 할 것인가, 2500개 할 것인가, 그런 사이즈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패치를 얼마나 많이 담을 것인가, 용지 사이즈가 얼마나 클 것인가, 그것이 RGB 타겟인가, CMYK 타겟인가에 따라서 타겟을 정해서 그 타겟 이미지를 아까 설명한 그대로 프린트를 한다. 그러면 프린터가 나오면 적절한 시간인 지난 뒤에 타겟 프린트를 측정을 해서 프로파일을 생성하는데, 그 적절한 시간이라는 것은 예컨대 옵셋 인쇄를 했으면 사흘 뒤에 측정을 하고, 만약에 잉크젯 프린터를 했으면 사용했으면 보통 하루 정도 뒤에 측정을 하고, 또는 CMYK 레이저 프린트 같은 걸 했으면 그거는 그냥 나오는 즉시 측정을 해도 돼요. 그러니까 그 프린터의 종류에 따라서 적절한 시간이 있으니까 그 뒤에 타겟 프린트를 측정하고 프로파일을 생성하는데, 그 생성할 때에 자외선을 주었는지 안 줬는지 등에 따라서 M1, 2, 그0 같은 그 측정 조건이라는 게 있다 그랬죠. 그 다음에 그 프로파일을 사용해서 프린트를 하면 그 프린트를 어떤 광원 아래에서 볼 용도인가, 그런 관찰할 광원, 일루미넌트 등 설정하는 것이 I1 프로파일러 같은 소프트웨어를 사용한다면 다 설정이 있어요. 그 설정을 주의하면서 내가 원하는 설정에 맞게 그렇게 해서 프로파일을 생성하는 것이다. 프로파일을 생성할 때 마지막에 어떤 프로파일도 마찬가지지만 이름을 입력을 해야 되는데, 이름은 반드시 모든 프로파일은 기기 이름을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어떤 설정을 했는지를 쓰고, 그 다음에 날짜를 쓰고 .icc라는 형식으로 저장을 해야지만, 그 프로파일을 보고 언제 만들었고 무슨 기기용이고 그 기계의 무슨 상태용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컨대 제가 사용하는 방법은, 예를 들어 앱슨의 P8000이라는 프린터를 사용했다고 치면 앱슨 P8000이라고 쓰고, 그 다음에 기계 이름이죠. 설정을 쓰는데 설정은 무엇이 포함되는가? 프린트 같으면 어떤 용지를 썼냐? 두릭스의 사텐 245g짜리를 썼다. 그 다음에 그 용지를 사용할 때그 프린터 드라이버에 무슨 용지 설정이 있잖아요. 그 용지 설정은 무엇이라고 했는가? 프리미엄 세미글로스 1440dpi라고 했다. 그런 뜻이에요. 이런 거는 자기가 알아볼 수 있게 약자로 쓰는 거죠. 그 다음에 이 프로파일은 자외선을 차단해서 M2 측정 조건으로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거를 프린트하면 그참 프로파일링을 해서 그 프로파일을 이용해서 프린트를 하면 그 프린트는 D50 기준 광원 같은 거 아래에서 볼 용도로 만든 프로파일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이름 딱 써두면 이름만 보면 다 구분이 가능하다. 그래서 항상 이런 정보를 적어서 프로파일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자, 그래서 프린터 프로파일링 하는 방법을 배웠어요. 프로파일을 만들면 프린트를 해야지. RGB, CMYK 프린터로 직접, 직접이란 말은 이 컴퓨터에 붙어 있는 거라 그런 뜻이에요. 자, 어떻게 프린트하는가? 즉, 남의 집에 갖다 주는 게 아니라 내 컴퓨터에 직접 연결된 걸로 프린트한다. 그런 뜻이죠. 원칙이 있습니다. 그 원칙은 변치 않는 거니까 잘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프린트를 할 때는 프린터 프로파일로 변환을 해야 됩니다. 한번 변환하는 거예요. 물론 예외는 있지만 대부분 한번 변환을 한 뒤에, 자, 변환했죠? 그 뒤에 두 단계예요. 스텝 2는 색 관리 없이 그 변환한 이미지를 색 관리 없이 타겟 이미지 프린트했을 때와 정확히 동일한 조건으로 프린트한다, 예요. 모든 프린트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첫 번째, 그
이미지를 해당 프린터 프로파일로 변환한다. 첫 번째. 그 변환을 포토샵에서 하는지, 아니면 포토샵의 또 다른 부분에서 하는지, 아니면 프린터 드라이버에서 하는지, 어쨌든 어디에선가 한번 프린터 프로파일로 변환해야 된다. 변환을 하면 그 상태에서는 절대 더 이상 변화가 없도록 색 관리하지 않고, 색 관리 없던 말은 RGB나 CMYK 픽셀이 더 이상 변하지 않고 그 뜻이에요. 타겟 이미지 프린트하는 것과 똑같은 조건으로, 아까 타겟 이미지 프린트를 했죠. 프린터 프로파일을 만들었다면 타겟 이미지를 프린트했고 그거를 말려서 측정을 했다는 뜻이니까 그 이미지를 프린트할 때 세팅이 있었겠지. 그것과 정확히 동일한 조건으로 프린트한다. 그런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건 변치 않는 것이다. 어떨 때에만 두번 변환하는가? 프루핑할 때. 소위 말하는 교정지법일 때에만 두번 변환을 하는데 어떻게 변환하는가? RGB 이미지를 교정지를 뽑을 때두번 변환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 어떻게 하는가? 첫 번째, 그 해당 옵셋 프로파일로 변환을 먼저 한다. 예를 들어 봅시다. 내가 어떤 RGB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그거를 나중에 인쇄로 사용할 거예요. 그러면 그 이미지가 인쇄했을 때그 인쇄는 아마도 Coated Crackle 2006이라는 CMYK 상태에 거의 비슷하게 나올 것인데 그 상태에서 어떤 색깔로 나오는지를 실물로 프린트를 해서 그 인쇄 소위 기장에게 갖다 주고 싶어요. 옆에 놓고 요 색깔로 맞춰달라고 하고 싶다 그런 말이죠. 그렇게 할때 어떻게 하는가? 첫 번째 옵셋 프로파일로 상대 색도계로 먼저 변환한 다음 그 상태에 추가로 잉크젯 프로파일로, 잉크젯 프린터 프로파일로 다시 절대 색도계로 변환해서 잉크젯 프린터로 프린트한 것을 기장에게 가져간다. 그런 뜻이에요. 그게 프루핑이에요. 그때 두번 변환한 것인데 어떻게 하는가 봅시다. 제가 책을 만들 때도 그렇게 했습니다. 이런 이미지가 책에 들어간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이 이미지가 이렇게 나와야 된다. 인쇄에서 라고 하는 것을 증거로 갖다 주는 것을 프루프라 그래요. 우리는 보통 교정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프루프라고 칩시다. 이거를 이 색깔로 나와야 되는 거래. 요 보고 이렇게 맞춰 주세요 라고 하는 그 증거를 들고 가고 싶다고 할때첫 번째 이 RGB 이미지를 어떻게 하는가? 편집의 변환에 가서 이게 Coated Crackle 2006 상태의 인쇄로 나올 것이다 라고 치면 이 프로파일로 상대 색도계로 먼저 CMYK로 변환을 한 다음 이 상태에서 추가로 다시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이 상태에서 그대로 추가로 다시 편집에 가서 프로필 변환에 가서 내가 이거를 실물로 들고 가려면 앱슨 잉크젯 프린터 같은 게 있다는 뜻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잉크젯 프린터에 프로파일을 고르고 이때는 어떤 렌더링 인텐트를 사용한다? 앱솔루트 절대 색도계로 처리해서 OK 한 다음에 이 상태를 그대로 잉크젯 프린터로 프린트해. 그러면 프린트 나오겠죠. 그거가 프루프예요. 그거를 기장에게 들고 가는 것이다. 아시겠죠? 이때 두번 변환했죠. 그럴 때만 두번 변환한 것이다. 자,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프린트한지 봅시다. 첫 번째, 이걸 들어가기 전에 미리 여기서 보고 가는 게 낫겠네. 자, 이렇게 변환을 했어요. 지금 변환은 어디에서는가 하면 아까 프린트하는 원칙 2스텝 배웠죠? 프린트 프로파일로 일단 먼저 변환한다. 한 번. 그 다음에 그 변환한 것을 색관리 없이 프린터로 날린다. 세팅은 프로파일 만들 때 설정했던 거 똑같이 한다. 그거죠. 2스텝. 지금 잉크젯 프린터로 프린트할 준비가 된 이미지가 지금 있죠. 그 준비를 어디서 했습니까? 즉, 어디서 변환했어요? 편집의 변환에서 했죠. 이렇게 변환을 했으니까 스텝 1이 완료된 거죠. 맞죠? 그러면 남은 건 뭐예요? 이것을 프로파일
만들 때 타겟 이미지를 프린트했던 것 똑같이 색 관리 없이 같은 설정으로 프린트만 하면 돼요. 맞죠? 그러면 색 관리 없이란 말은 더 이상 RGB 픽셀이 달라지지 않도록 이란 뜻인데, 어쨌든 그건 머리에 딱 염두에 두고 프린트하러 들어가 봅시다. 프린트하러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첫 번째는 프린터를 먼저 골라야 되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컬러 핸들링에 포토샵의 색깔 관리한다는 걸두 번째 고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여기 도큐멘트 프로파일이라고 하는 항목과 프린터 프로파일이라고 하는 항목의 두 말이 정확히 일치되면 색 관리가 추가로 일어나지 않아요. 아시겠죠? 색 관리가 추가로 일어나지 않으려면 여기에 두 개의 프로필 이름이 정확하게 일치해야 하는 거예요. 지금 일치하지 않죠? 이렇게 되면 또다시 변환이 일어나기 때문에 아까 내가 한 번만 변환하라라는 원칙에 위배되죠. 그러면 색깔이 제대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제는 색깔을 그대로 나오기 위해서 RGB 픽셀을 더 이상 변화시키지 않고 즉 색관리 없이 프린트할 수 있는가? 여기 두 가지의 이름을 매칭시키면 된다고 했으니까 여기에서도 똑같은 프로파일을 이름을 골라주시면 된다. 이렇게. 요거 이름, 요거 이름이 정확하게 일치하면 더 이상 RGB 픽셀은 변치 않고 프린트로 날아가게 되는 것이다. 자, 이렇게 색 관리가 없도록, 추가적으로 없도록 확실하게 체크하시고,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는 거는 프린트 세팅으로 가서 그 테스트 이미지 프린트했을 때 사용했던 프린터 세팅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 프린트가 제대로 되는 것이다. 자, 그첫 번째. 두 번째 합시다. 두 번째. 두 번째는 아까 제가 여기서 설명을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두 번째는 뭔가 그 변환이란 것을 편집 아래에 있는 프로필로 변환해서 하지 않고 포토샵 프린트 세팅이라고 하는 이그 커맨드 P 또는 컨트롤 P 누르면 나타나는 이 화면에서 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 할 때는 어떻게 하는가를 설명을 해봅시다. 첫 번째 컨트롤 P 또는 커맨드 P 눌러서 들어왔죠? 그럼 당연히 프린터 먼저 고르죠? 그 다음에 2번 포토샵에서 색깔 관리한다고 고르죠? 까진 똑같아요. 그 다음에 변환을 어디에서 하는가? 여기서 프린터 프로파일의 이름을 여기서 고르는 거예요. 3번이죠. 그러면 이 내가 지금 프린트하려고 들어온 이미지는 원래 REC 2020의 프로파일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걸 Epson 3880 프린터로 프린트하려고 하니까 이 RGB를 이 RGB로 싹다 바꿔라. 모는 최대한 유지하게, LAB는 유지하게. 그게 바로 변환이 하는 역할이죠. 그 변환을 이렇게 한다는 것이다. 변환을 이렇게 해달라고 프린트 프로파일을 골랐으니 이제는 무엇까지 체크를 해야 되는가? 변환을 할때 렌더링 인텐트를 자기 의도하는 것을 골라줘야 되지. 어떻게? 여기서 4번 상대 색도계를 하든 인지적을 하든 뭐둘 중에 한개 자기 마음에 드는 걸 체크를 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프린트 세팅으로 들어가는데 그 프린트 세팅 누르면 이 화면 나오죠? 이 화면에서는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타겟 프린트할 때와 정확히 똑같은 설정을 하고 그대로 오케이, 오케이 누르면 아까 설명했던 프린트 방식하고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건 이제 포토샵에서 하는 거고 일러스트레이터, 인디자인 같은 데서 할 때는 조금 다르니까 잘 보셔야 돼요. 첫 번째, 자, 어떤 작업물이 있고 그걸 프린트하려고 들어왔어요. 물론 앱슨이 지금 얘예요. 프린트하려고 들어왔더니 해야 하는 것은 당연히 프린터를 먼저 고르는 것이다. 두 번째 무엇을 하는가? 페이지 셋업 들어가서 무슨 용지 사이즈 그런 거 있죠? 다 세팅을 하는 거예요. 2번. 세 번째는 일러스트레이터가 컬러 관리한다라는 거를 설정을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여기서 프린터 프로파일을 골라 주시는 것이다. 그러면 그 내가 작업한 이미지의 색깔 정보가 꺼내져서 이 앱슨 프린트 프로파일
로싹 바뀌면서 LAB가 거의 그대로 유지되도록 변환을 해준다. 그 말이죠. 변환을 이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아까처럼 렌더 인텐트는 뭐 어떻게 해달라고 설정을 해야 되죠. 상대 색도계를 해달라. 이렇게까지 설정을 하고 이제 셋업이라고 눌러서 이런 화면이 뜨면 앱스니 컬러 컨트롤 한다라는 것을 체크를 하셔야 돼요. 오케이? 앱스니 컬러 컨트롤 한다는 걸 체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를 눌러서 프린터 세팅이라고 하는 걸 고르면 이제 아까 본 것처럼 이 화면이 뜨죠. 그러면 이 화면에서는 우리가 아까 늘 봤던 것처럼 타겟 이미지, 프린터 프로파일링 타겟 이미지를 프린트했을 때 사용했던 설정 그대로 핵심은, 제일 핵심은 컬러 모드가 색깔이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 거 정확하게 잘 보시고 해상도도 보시고 정확히 그 설정과 똑같이 하신 다음에 프린트 누르면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프린트하는 거예요. 그 포토샵과 조금 다른 면이 있으니까 그 확인을 잘 하지 않으시면 변환이 두번 일어나기 때문에 색깔이 이상하게 나올 수 있다. 그걸 잘 아시고. 자, 이때까지 이제 배웠으면 우리가 색깔 관리를 하는 그야말로 핵심은 정리를 싹다한 셈이거든요. 그럼 그걸 이제 정리를 한 상태에서 그걸 뭉뚱그려서 크게 네 포인트로 나누어서 컬러 작업이, 컬러에 관한 작업이 잘 되고 있는지를 어떻게 체크할 수 있는가를 봅시다. 딱네 부류로 체크하시면 돼요. 첫 번째, 이미지, 그 디자인물 등등에 내가 의도하는 프로파일이 할당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다른 프로파일이 할당되어 있었는지, 아니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안 되어 있는 건지, 안 되어 있어야 되는데 되어 있는 건지, 그런 거. 프로파일이 어떻게 잘그 관리되어 왔는지를 체크하셔야 돼. 그 다음, 또는 이제 거기에 함께 해당하는 것은 프로파일이 프린트할 때 프로파일을 정확한 걸 골랐는지 그런 것도 다 여기에 해당하는 거겠죠? 그 다음 두 번째, 모니터 캘리브레이션을 내가 작업하는 환경에 맞게 밝기도 잘 설정했고 화이트 포인트도 잘 골라서 캘리브레이션을 했는지 그 다음에 그 정보가, 그 캘리브레이션 프로파일 정보가 포토샵 같은 소프트웨어에 제대로 전달됐는지 확인하는 것 필요하죠. 당연히 필요하죠. 그리고 그 소프트웨어들에 가시면 포토샵 등등에 색상 설정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배웠잖아요. 컬러 세팅이라고 하는 거죠. 그 색상 설정이 자기 의도와 일치하게 잘 되어 있는지도 늘 자주 반복적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특별히 무엇에 주의해야 되는가 하면 그 어도비 소프트웨어들이 업데이트 또는 업그레이드가 될때 자기 의도와 아무 상관없이 어도비가 의도하는 설정으로 색상 설정이 자동으로 그냥 바뀌어 있을 때가 꽤 많아요. 그래서 업데이트나 업그레이드를 하시면 반드시 색상 설정에 들어가서 그게 유지되는지 아니면 바뀌었는지를 보고 다시 필요하면 재설정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또 여기 색상 설정에 관해서 주의하실 것은 인디자인의 색상 설정인데요. 이미 다 앞서서 설명했지만 인디자인의 색상 설정은 그 색상 설정 어떤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새로운 다큐멘트를 만들어서 작업을 시작하면 그 다큐멘트는 그 다큐멘트가 새로 만들어질 때그 순간의 색상 설정의 기본 그 정보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것을 설명한 적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분들은 앞으로 돌아가서 그걸 잘 보셔야 돼요. 그것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 자, 색상 설정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을 반드시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실물과 그 관련된 거, 적합한 프로파일을 잘 할당을 했는지, 물론 이건 여기와 관련 있는 거죠. 그 다음 또 적합한 프로파일로 변환을 해서 이미지 디자인물이 생성되고 출력이 됐는지 프린트할 때 또는 PDF를 만들 때 내가 그 변환 과정을 적절한 과정을 통해서 했는지 프로파일을 적절히 골랐는지 그 다음에 그래서 이게 프린트가 나왔고 그 프린트 또는 실물을 관찰을 할 때에 조명이 적합한 조도와 즉 밝기, 일루미넌스 그 다음에 적합한 색온도와 5000에서 아무리 8에도 6500 켈빈 이하 적절한 그 색깔을 가지고 있는지
그 다음에 적합한 연색지수 CRI를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된다. 이게 그 여기에 부합하지 않는 환경이 우리나라에 훨씬 많으니까 부합하면 OK이고 부합하지 않으면 OK가 아니다라고는 말할 수 없고 그게 훨씬 많으니까 부합하지 않을 때 나는 그 부합하지 않는 상황에서 내가 보고 있는 이 프린트물이 어떻게 보이면 그것이 정상인지에 대한 감각도 사실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컨대 우리가 인쇄를 하는데 인쇄 감리를 보러 가죠. 그 인쇄하는 인쇄소의 컨트롤 박스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에 형광등이 또는 조명이 방금 말한 이 모든 것을 잘 만족시키는 상황이 아닐 때가 훨씬 많아요. 그게 훨씬 많아요. 그러면 감리를 보러 가서 프린터가 나온 걸 이제 중간중간에 꺼내가지고 색깔이 맞는지를 볼 터인데, 그러면 감리를 보러 간 사람인 내가 해야 할 일은 그 조명이 어떤 성질인지, 조도가 어떤지, 색온도는 어떤지, 연색 지수가 얘가 어느 정도 될것 같은지 성향을 파악한 다음에 그 성향 아래에서 내가 보고 있는 프린트가 이게 정상으로 나온 건지에 대한 감을 그 점점 뭐랄까 발전시켜서 그걸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네 가지 포인트로 어떻게 확인하는지를 체크 포인트 네 가지를 설명을 드렸고 또 추가로 맥과 PC에서 프로파일들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PC는 윈도우스 뭐 요새 뭐라 그러냐 그 C 드라이브라 하지 않나? 하여튼 C 드라이브라 뭔가 안에 윈도우스 그 다음에 그 밑에 시스템 32그 밑에 스폴 그 다음에 드라이버스 그 밑에 컬러라는 폴드 속에 PC는 다 들어있게 되어 있고 PC는 프로파일을 오른쪽 클릭하면 그 제일 상단에 나오는 메뉴에 프로필 설치라는 게딱 보여요. 거기에서 설치를 선택하면 이 폴드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동으로. 맥은 그렇게 넣어주는 기능이 없고 자기가 찾아서 들어가야 되는 것인데 어디에 들어있는 거야? 첫 번째는 크게 세 가지인데 그 중에 한 개는 우리가 알 필요가 전혀 없는 거고 나머지 중에 한 개는 매킨토시 HD라고 하는 게 있죠, 제일 기본으로. 그 매킨토시 HD를 열면 라이브러리 하는 게 보이고 그 안에 컬러싱크가 있고 그 안에 프로파일이라는 폴더가 있어요. 거기 안에 프로파일이 들어있어도 되고 아니면 사용자가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 사용자. 사용자 안에 라이브러리에 컬러싱크 프로파일이라는 폴더가 있는데 거기 들어있어도 되는데 내가 뭔가를 캘리브레이션 같은 걸 해서 만들어 넣는 프로파일들은 다 여기에 들어가게 돼 있는데 조심하실 것은 그 맥을 산 다음에 아무것도 프로파일에 관해서 그런 걸한 적이 없으면 이 사용자 라이브러리 안에 이런 폴더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간혹은 이 프로파일 자체를 만들어 넣어야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사용자 라이브러리가 뭐냐? 찾아가시려면 맥의 옵션을 누른 상태에서 데스크탑을 클릭 한번 해서 여기 위에 가면 이동이라는 게 나오죠? 이동을 누르시면 옵션이 지금 눌러져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여기에 라이브러리라는 게 보여. 그게 바로 사용자 라이브러리예요. 이 사용자 라이브러리 속에 들어가면 컬러 싱크가 있고 거기 안에 프로파일즈라는 폴더가 있다. 여기 속에 다 들어간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런 이 폴더가 이 컬러 싱크라는 폴더 자체도 없을 수도 있다. 아무것도 한 적이 없다면 그러면 여기다 만들어 넣으면 되거든요. 사용자 라이브러리 안에 뉴 폴더에서 컬러싱크라고 적고 만들어서 그 폴더 안에 다시 뉴 폴더라고 해서 프로파일즈라고 폴더를 만드시면 거기 안에 이제 다 자동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프로파일의 위치는 두 가지가 있다. 그런 말이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정리할 거는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이 프린트물 같은 거, 어떤 실물을 볼 때에 조명에 관해서 별로 신경을 안쓸 때가 많고, 신경을 쓰더라도 어떤 조명을 골라서 사용을 해야 하는지 찾질 못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활용을 하세요. 첫 번째, 제일 편하고 좋은 방법은
자기가 개인적으로 어떤 사무실을 하든 어디 뭐 다른 회사에서 하든 간에 제일 좋은 편리한 방법은 이렇게 생긴 스탠드 조명을 하나 구입하는 거예요. 이런 모양새를 가진 스탠드를 구입하면 이 모니터가 이제 사실 여기쯤 와 있겠죠, 중간에. 그 모니터 뒤에, 책상 뒤에 클램프로 물려서 이렇게 뒤로 올라와서 앞쪽으로, 네, 쪽으로 고개가 살짝 꺾여서 이제 좌우로 그 균형에 맞게 책상 전체를 조명하는 형식이 되는데, 이런 형식을 가진 스탠드 조명을, 조명 자체는 많죠. 그런데 조명 중에서 우리가 지금 필요로 하는 것은 연색성이 높은 색온도도 적절해야 되고, 밝기도 적절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연색성도 높아야 된다. 세 가지 조건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조건을 만족시키는 게 거의 없어요. 굉장히 드물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거를 사람들한테 추천을 해야 되는지를 몇 달에 한 번씩 계속 반복적으로 뭐 아마존 뭐 또는 다른 웹사이트, 알리익스프레스 같은 데서 찾아보고 있는데, 마침 한몇 주일 전에 다시 이제 서치를 했더니, 이게 괜찮을 것 같다라고 하는 게 하나 걸렸어요. 그래서 주문을 해서 한 일주일쯤 전에 와서 확인을 했는데, 예, 합격이에요. 그래서 이 제품을 구입해서 쓰시는 거를 제가 추천한다. 첫 번째, 아까 설명한 것처럼 딱 모양새가 그 모양이고, 이 길이가 80cm이기 때문에 굉장히 길고, 따라서 책상 전체를 고르게 조명할 수가 있고, 기능도 많아요. 밝기도 무단계 광량, 자기 원하는 대로 아주 파인튜닝을 할 수가 있고, 물론 여기 함정은 파인튜닝을 하는데 자기의 그 손끝 컨트롤러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하여튼간에 광량은 무단계 컨트롤되고, 색온도도 무단계 컨트롤도 되고, 또한 프리셋 세 가지 딱 정해진 색온도 중에 한개 골라서 사용하는 것도 있는데, 그세 가지 정해진 색온도는 2900K, 4000K, 6000K 대략 세 가지 중에 한 개이다. 물론 우리는 사용을 하려면 이 5900, 6000K짜리를 골라서 써야겠죠. 그 5900K짜리 상태에서의 스펙트럼은 이런 상태를 보이고, 당연히 LED이기 때문에 450나노미터짜리 피크가 딱 있고, 그 옆에 여러 가지 색깔을 발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소재를 섞어서 이제 이렇게 풍부한 스펙트럼을 보이게 만드는 것이다. CRI가 거의 97 정도 돼. 그러니까 굉장히 품질이 좋은 셈이죠. 자, 그래서 이건 충분히 추천 가능하다. 그 명칭은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비루피티스, 이게 뭐 뜻이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비루피티스라고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서치를 하시면 73달러 정도 되는 거를 찾으실 수가 있어요. B자가 붙어 있어야 돼요. 이 없는 거 아니에요. B자가 붙어 있는 것을 고르시라. 자, 그 다음, 만약에 자기가 늘 우리가 전통적으로 백열등 꽂아 사용하는 그 소켓이 있죠. 그런 소켓이 마침 있다. 그거를 자기가 사용하는 환경이다라고 치면 적절한 램프가 또한 알리익스프레스에 있어요. 이거는 브랜드가 없기 때문에 제가 무슨 제품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고, 하여튼 그 찾아 들어가시면 이렇게 생겼어요. 뭐라고 서치하신가? High CRI LED라고 치면 이런 그림이 나오는 게 하나 있을 거예요. 모양새가 이런 디자인에 요 모양새를 찾아 들어가세요. 그 중에서 무엇을 고르시는가? 5000K짜리를 고르시면 돼요. 5000K. 그 소켓의 규격은 E27이라는 E, ABCDE, E27이라는 규격을 가지는 소켓을 사용하는 5000K짜리 램프를 구입하시면 된다. 이 램프의 스펙트럼은 이렇게 생겼고, 기본 구조는 똑같죠? 이 램프는 더 좋은 것은 이것보다 이 파란 피크와 나머지의 균형을 훨씬 잘 맞춰놨기 때문에 이 램프는 거의 5000K에 실제로 가깝고, CRI도 97 정도 되니까 굉장히 품질이 좋아요. 따라서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권장하는 것은 이 램프를 쓰신다면 5900K을 사용을 하시면서 제 책에 보면 어떤 그 로스코라고 하는 회사에서 나오는 시네 젤, 플라스틱 필름이죠. 플라스틱
비닐 같은 거를 구입해서 붙여서 사용을 하시면 이 대역이 살짝 이렇게 내려간다. 그래서 스펙트럼의 구성이 훨씬 균형이 잘 맞는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스펙트럼을 구성하고 싶다면 그 로스코 시네젤이라고 하는 걸 구입해서 여기다가 잘라서 붙이면 딱 이렇게 됩니다. 거의. 그래서 이게 살짝 내려가기 때문에 5900 켈빈이 한5200 켈빈 정도 상태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더 뭐랄까요? 바람직한 상태가 되니까 그것도 고려하시는 것이 좋다.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내가 작업하는 곳은 옛날에 늘 쓰던 이렇게 길다란 1m 20짜리 소위 직관형 형광등을 아직도 쓰고 있다고 하면 그런 환경이라면 이 제품을 구입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는데 필립스에서 나오는 마스터 그래픽스 뭐 이런 이름을 가진 게 있어요. 950, 핵심은 950이에요. 이런 형광등을 아직도 판다면 제가 한 2년 전에 이 머스트 컬러라고 하는 곳에 질문했을 때에는 아직도 재고 있다고 했는데 지금은 알 수는 없으나 어쨌든 이런 게 필요하다면 거기에 무인을 해보세요. 개당 한 2만 원 정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5000 켈빈짜리 36와트 형광등을 구입을 하시면 된다. 어쨌든 이런 것 전부 다 합격이다. 이걸 사용하시면 색깔을 가능한 정확하게 햇빛 상태와 별로 다르지 않게 관찰하시고 모니터에서 보여주는 색깔을 프린트에서도 대부분 확인하실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연색성이 좋은 조명은 이런 거를 골라 쓰시면 된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정리를 마치도록 합시다. 또 추가 정리가 있으면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